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, 우리 모델리뷰의 또 남성분 중에는 가장 또 유명하신 또 분을 모셨습니다. 강병휘 드라이버. 네. 처음 하는. 오! 미치겠다. 오늘 차는 우리 또 강병휘 선수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다니는 코드네임 991 까레라. 그렇죠. S 991.1이라고 부르거나 뭐 네. MK1이라고도 부르죠. 자유높기 방식의 엔진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카레라 S 모델. MK2부터는 다 터보로 바뀌었죠. 네, 이제 3.0 터보로 다운사이징이랑 네. 과급 네. 장치가 달리기 시작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 바로 들어갑니다. 저희 이제 AMX 대회 나가는 선수들하고 또 제가 좀 교류가 많아가지고 네, 네, 그분들 네. 차를 보면 다 그냥 국산 차, 컴포트한 차 그런 차를 타요. 아, 드라이버가 머신을 서킷에서 타는데 네. 굳이 공도에서 이런 차 타면 별 감흥 없어요.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우리 강동희 선수는 또 어떻게 또 이런 차를 타시는지. 저도 이 차 편해서 데일리로 쓸 때 승차감도 좋고 제 기준으로는 이 차만큼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도 잘 없었고요. 명기 때문에 선택한 차이기도 합니다. 근데 카스트가 있는 거 보면 데일리 타시는 거는 또 인정을 하는데 네, 완전한 데일리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차가 한 5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 네. 가장 많이 쓰는 주행거리가 제일 빨리 늘어난 차가 저는 911이거든요. 아, 편하다. 그 부분에서 그래 네. 다른 차 스포츠카들보단 편해. 하지만 이거보다 편한 차 세단들이 얼마나 많은데. 또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취향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. 기준점 시작점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. 뭐 이제 저는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량 평가를 위해서 뭐 다양한 차종을 다 타보잖아요. 네. 이 정도 성능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와, 이건 진짜 완전 땡큐다. 또 이거 너무 신기한 거. 네. 이 똑같은 차가 두 개 있잖아요. 하나 더 있죠. 네. 네. 그럼 왜 미친 짓을 또. 네. 은혜를 사게 된 거는 사실 저도 제 인생에 전혀 예정이 없었던 일이었는데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? 너무 좋아하는 물건은 그냥 습관적으로 가끔 중고시장을 이렇게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꿀매물이 나오면은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. 사고 봐야 된다.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내가 뭐 그 뒤에 어떻게 할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사고 보는데 그런 개념이었나요? 맞아요? 맞아요. 딱 그거예요. 진짜. 아, 진짜요? 아니, 그리고 사실 네.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카레라 S가 네. 컬러가 검정색이었는데 네, 블랙이죠. 원래 저의 911의 로망은 이 GT 실버였어요. 어릴 적 10대부터 저는 911의 그 GT 실버 컬러를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놓고 살았거든요. 마침 그 컬러를 달고 있고 모든 옵션이 제가 원했던 스펙의 차가 딱 매물에 뜬 거죠. 아, 그 돈 어디서 났죠? 돈은 제가 다 벌었죠. 아, 벌었어요? 네. 부럽습니다. 딴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는 이 차 두 대가 아니라 그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거. 또 두 번째 의혹, 911 하면은 네. 터보냐, GT3냐 또 그 급을 가야지 또 진정한 또 911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. 네, 가장 엔트리 까레라를 샀다? 선수가? 네네. 이것 좀 더 납득이 안 가거든요. 아까 그 얘기로 좀 돌아가요. 어차피 경기장 가면은 빠른 차를 타기 때문에 아~ 굳이 그 끝판왕을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욕심이랄까요? 로망이랄까요? 아~ 이런 거는 저는 없어요. 오히려 데일리로 쓰기 편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도 좀 가지고 있고 유지보수도 훨씬 더 편하고 박스 엔진만 지금 네 번째거든요. 86으로 시작해서 네. 박스터 갔다가 이제 911 두 개를 지금 탔으니까 네네. 근데 그만큼 자유느끼의 이 박스 엔진이 주는 그 만족도랄까요? 어마어마해요.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오는 그 어떤 운동 성능 그리고 그 박스 엔진이 주는 특유의 이 고동감이 있어요. 고동감? 네. 고동감이 이제 뭐죠? 피스톤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대칭으로 그렇죠.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. 그런 데서 올 때 그 엔진 회전할 때 어떤 그 특유의 진동 그리고 또 그 사운드 네. 이런 것들이 또 되게 큰 감성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. 네 번 샀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태클 들어가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참겠습니다. 가정이 있다 보니까 뒷자리 공간이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다. 그럼 결국 스포츠카 중에서는 911밖에는 없다. 그렇죠. 네. 그러면 911이 또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. 세대도 여러 가지 없고 한 911에도 지금 차종이 거의 한 17개 정도로 가지치기가 나눠지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중에 정말 원픽은 무엇일까를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고른 게
세대로는 991.1 그리고 종류로는 카레라 S 후륜 모델이었던 거죠. 이 차를 만약에 지금 팔아야 된다 누군가한테 이 차를 팔아야 된다? 네, 윤성로는 지금 레인지로버 갖고 왔어. 우리 강병희 선수는 요 차를 갖고 왔어. 네. 윤성로는 레인지로버에 막 그 컴포트함과 그 에어서스 막 자랑하면서 막 꼬시고 있어 고객을. 우리 강병희 선수는 요 차를 꼬셔야 됩니다. 소리입니다, 소리. 아, 소리. 지금도 느꼈습니다. 지금 터보 엔진들은 이런 청량한 소리가 안 나요. 아, 이거 뭐야 이거? 우와.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네. 가변 배기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뺐을 때 막 뒤에서 그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는 이 하는 이 소리 있죠. 오늘 날씨 잘 어울리잖아요. 네네, 그러네. 지금 네. 터보로 바뀐 카레라들은 여기서 네. 발대면 네. 빵, 빠바방, 빵 한 세 번, 네 번 튀기고 끝나요. 어... 근데 자연흡기 엔진은 이게 네. 한 열 번 정도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가요. 와... 쭉! 오... 이거 있네. 그리고 오너들 단톡방도 있어요. 아... 100명 이상 들어있고 네. 최신형 992까지 있는 사람들 다 있는데 네. 이 소리 때문에 이 차로 돌아가고 싶다는 오너들이 그렇게 많아요. 아... 이 소리를 옛날 탔던 거를 못 잊어서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이거... 어떤 생각이 나나요? 터널 안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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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다! 아 근데 방금 이거 타가 너무 왜 한 거예요? 아 뒷바퀴가 미끄러져서 그래요. 지금 아... 비가 오다 보니까 길이 워낙 미끄러워서 근데 웃으면서 했죠? 네! 아니 웃으면서 해요? 왜? 재밌잖아요, 꼬리가 떨어지는 거. 가면 쓴 거예요? 아, 그 식음땀이 나고 위험한 순간인데 왜 웃으면서. 이 많은 분들이 또 사륜이냐 1륜이냐 엄청 고민하시거든요. 그렇죠. 깔끔하게 네.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예, 얘기해 주십시오. 본인이 1륜이냐 네. 사륜이냐를 고민하고 있다, 이미. 그러면 이분은 1륜이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. 애초에 1륜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고민을 안 해요. 뭐가 맞는 거지 하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사륜으로 가시면 됩니다. 아, 그러네. 답변도 깔끔하네. 우리 윤 대표는 이 얘기 하나 던지면 한 또 10분 얘기하거든요, 혼자서. 아, 거기서 성을 또 내야 되잖아. 예, 네, 그렇죠. 맨날 왜 몰라서 물어봐. 아, 이 카레라부터 GTS 터보 GT3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는데 네. 이거의 각 특징 이거 그냥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. 터보 모델은 가장 쉬워요.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. 아. 나에게 충분한 부가 있다. 네네. 그럼 그냥 고민 말고 터보로 가시면 됩니다. 아. 911의 최정수는 네. 터보입니다. 터보 S. 이번에 992 터보 S는 아 그냥 얘는 다 잘해 그냥. 아 그래서 싫다. 오히려. 그렇죠? 아. 그래서 싫죠. 아 너무 완벽하잖아. 그렇죠. 네, 너무 완벽해. 빠져. 네. 그럼 터보는 논외. 내가 뭐 드라이빙 스킬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고 페라리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수를 느껴보고 싶다. 네. 이러면은 GT3로 가시면 돼요. GT3. 네. 포르쉐의 유일한 자연흡기 엔진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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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애초에 GT3 갈 분들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. 아. 자,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카레라 뭐 아니면 이제 GTS 뭐 이렇게 네. 가는데 그냥 포르쉐의 어떤 브랜드 배지 그리고 이제 일상 용도로 뭔가 그 내가 희생을 하고 싶지 않다. 네.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런다면 그냥 카레라가 네. 모범 답안입니다. 저도 그냥 연비 네. 좋은 911을 갖고 싶어서 이 차를 산 것처럼. 연비가 어느 정도 그렇길래? 네. 아 이게 또 다시 이 차의 자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. 이 차는 압축비가 높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. 뭐 빠르게 탈 때에는 출력을 리터당 100마력 이상 뽑아내면서 살살 탈 때에는 연비까지 챙길 수 있는 게 고압축비 엔진의 매력이거든요. 네네. 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인증샷 하나 보내드릴게요. 네. 한 번 기름 넣고 1000km 이상 가는 걸 제가 봤어요. 그냥 고속도로 제한속도 근처로 해가지고 크루징하는 네. 그런 페이스다. 네. 저 같은 경우라면 리터당 한 15km, 14km 정도 이상 뽑아내요. 미쳤다. 400마력짜리 엔진 치고는 정말 알뜰하게 달리는 셈이죠.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갈 때 아이고 가족들은 솔직히 이거 타고 어떻게 와요? 저희는 근데 이 차 타고 다 다녀요 정말. 아니 그래 뭐 승차 가면 그렇다 쳐 적재 공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적재 공간 앞에 유모차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 뒤쪽에다가는 네. 그 골프백, 클럽백도 저기 제가 실을 수 있어요. 아 진짜요? 생각보다는 여기저기 숨어있는 공간들이 좀 많다. 네. 그러면 GTS는? GTS는 아 내가 좀 공도에서 네. 좀 쏜다
남들의 시선도 좀 있고 좀 자기는 그래도 어쨌든 약간 스페셜함을 좀 추구하고 싶다 이런 네. 분들은 GTS 괜찮죠. 저도 사실 이 차 외에 다른 대안으로는 GTS 991을 좀 찾았었어요. 근데 이제 딱히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괜찮은 상태 좋은 차를 못 만나기도 못 만났고, 그리고 이제 GTS는 그 알칸타라 내장이 거의 대부분 선택이 되어 있는데 네. 이게 또 통풍 시트가 안 돼요. 아, 알칸타라라. 네. 그러면 이 차가 국내에 네. 대여섯 대밖에 없는 코리안 패키지예요.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포 코리아. 아, 이게 뭔 차야? 네. 뭐야? 이름은 너무 길다.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굿바이 에디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카레라의 굿바이 에디션으로 한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조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제 사이드 스커프에 막 태극기도 넣고, 코리아 에디션이니까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하고 태극기 안 넣어줬으면 나 되게 맘 상할 뻔했는데. 네. 아, 있어요? 아, 좋다. 네. 문을 열면 이렇게 밤에 태극기에 불이 들어오고. 그래요? 아, 나 그런 차 처음 봤네. 뭐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차는 또 외관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. 다른 카레라들 외관하고도 다르고 네? GTS하고도 좀 달라요. 그래서 GTS보다 살짝 더 과격한 에어로킷이 들어가 있습니다. GTS보다? 네, GTS와 GT3 사이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앞쪽 범퍼도 GTS보다 조금 더 아래로 깊게 내려오는 범퍼 네.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네? 뒤에는 또 그 이제 911 매니아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 네. 그 덕테일이라고 이제 오리 꽁지처럼 생긴 고정형 네. 스포일러가 들어가 네. 있어요. 그 위에 GT 윙이 하나 또 얹어져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딱 보면은 아, 뭔가 좀 다른데? 라는 느낌이 드는 모델이죠. 근데 이게 같은 차를 이제 두 개 타는 건 사실 저도 되게 뻘짓어도 뻘짓이라고 생각했어요. 네네. 네, 뻘짓어도 뻘짓 생각했는데 네.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커플로 타거든요, 그 차를. 커플로? 그쵸. 네.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딱 이 개구리 같은 납작이 네. 엎드린 동글동글한 이 디자인을 정작 제가 운전할 때는 제가 못 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커플카로 타고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아, 바로 옆에서 그걸 감상하면서 아, 그래 예쁘네 이러면서 이제 갈 수가 있어요. 티나신 분이네. 아내분하고 따로 차를 타는 게 좋은 거죠? 아 이제 뭐 보통은 같이 타고 가는데 보통 같이 가는데 붙어있으면 맨날 가끔씩 싸우니까 가끔씩 가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날 때 있잖아. 왜 자꾸 그래. 아니 누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. 아니 같은 집에서 누가 차 두 대를 타고 각자 나가서. 괜찮네. 그쵸. 네. 왜냐면 진짜로 네.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은 추천해드릴 아, 뭐라고 한국을 오랫동안 타셨고 좋아하는 차 중에 혼다 S2000 아,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? 좋아하시죠? 저는 우리 강병현 선수가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전조사 저 되게 열심히 해요. 마츠다 787 뭐 이런 차 맨날 칭찬하고 다니더라고. 일본이 그렇게도 좋습니까? 일본이 낙감을 합니까 진짜? 일본 자동차를 제가 한 20대 후반부터 그때 이제 처음 S2000이라는 차로 저의 첫 수입차였기도 네. 했고 네. 혼다, 마츠다, 그리고 토요타 네. 돌았는데 네. 그때 이제 일본 차가 정말 좋은 선택지였던 거는 네. 그만한 가성비와 그만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차가 솔직히 없어요. 그 당시에 저의 그 제한된 버짓에서 그나마 성능을 네. 느껴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일본차 메이커밖에는 없었죠. 그때는 유러피언 브랜드를 사는 것도 사실 좀 부담인 시절이었었고. 네, 또 저희 또 이제 일본 또 친일파 저희 몇 명 있거든요. 아. 이치프님 있고 저희 천 기자 있고 또 이제 우리 강병희 선수까지 모트라인의 친일파 세 명. 나중에 한번 제가 단톡방 봐가지고 항상 또 챙겨드리고 하겠습니다. 아. 너무 좋다 일본 차가. 최근에 또 그런 소문이 있어. 또 이거 이 부분 또 저희 모트라인이 예민한데. 그래프에 계시는 PD님 한 분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옆에다가 또 유튜브 채널 하나를 혼자 몰래 또 개설을 했어요. 이거 뭐죠? 이거 저희한테 되게 민감합니다. 아, 이 그림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뭔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 네, 느낌. 이거 기시감이 좀 있고 네. 사실은요 네. 그 두 PD를 꼬신 거는 맞는데 네. 그 PD들은 여전히 모토그래프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. 저는 현재도 모토그래프에도 계속 출연을 같이 하고 있고 네. 또 이제 그쪽은 채널 성향이 네. 기본적으로 언론사 베이스를 하고 있고 네. 좀 넓고 얕게 들어가는 어떤 이런 컨텐츠거든요. 네. 이제 저는 또 선출이고 뭐 약간
자동차 달리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. 수준이 보니까. 너무 안 맞았다, 모토그래퍼하고는. 그러니까 좀 좁고 깊게 내려가는 영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. 아, 그래도 좀 건드니까 반응을 하시는 편이네요. 모토그래프 대표도, 아, 그치, 그런 거 있으면은, 뭐, 이왕이면 우리랑 같이 좀 하면 어떻겠느냐. 그래서. 네. 네, 지금 같이 제작진들은 공유를 하면서. 아, 그럼 또 제가 오해할 뻔했네요. 법정 공방 이런 거는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한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그렇죠. 공격 아닌 또 공격이 들어가야 되니까.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. 아, 정말요? 네, 청담동에 있는 그 포르쉐 매장에서 찍은 게 있어요. 3개월 전에. 아, 저는 이거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. 네. 그냥 유튜버들을 그냥 싹 까더라고, 그냥. 제가요? 네. 혜택의 교란. 종의 출몰이야. 그 영상 제목 이름 자체가. 기존의 유튜브는 네. 천편일률적이고 정보는 있지만 감동이 없는 콘텐츠밖에 없다. 나는 거기에 지쳤다. 아니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. 네. 그래서 내 영상은 감동도 있고 차를 공학적으로 미학적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채널로 만들고 싶다. 네. 와,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다 그냥 깎아내리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 정보는 있지만 감동이 없는 약간 좀 그런 일종의 목마름도 한편으로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. 공학적으로나 또 미학적으로나 가장 멋지게 돋보이게 감탄을 자아낼 만큼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하나쯤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지성인들을 위한 그런 자동차 채널이 될 것 같아요. 내가 알던 감동의 선생님 이런 분이 아닌데 다 깐 거잖아 이거. 감동 있지 않습니까? 모트로이? 아니 난 볼 때마다 감동하는데?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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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감동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? 그래요? 그래서 나는 우리 네. 강병희 선수의 스테이션 B 채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. 아, 또 갑자기 이런 급전계로? 네, 아, 이분이 이렇게 공격적인 면, 네. 이런 면이 있구나. 이런 정치인 같은 면. 정치인? 네, 이런 면이 있구나.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에, 네. 거기 이제 세워져 있는 문을 막 만지면서, 아, 막 오르가즘이다. 아, 막 갖고 싶다. 아, 이런 말을 하는 거야. 아, 이거 근데 진짜. 약간 문 닫을 때 오르가즘이야. 갖고 싶다. 갖고 싶다. 갖고 싶다. 아우 나 진짜. 아 우리 아내분 그렇게 꼬신 거예요? 갖고 싶다. 유명한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강병희 세션비 네. 많이 좀 알람 신청도 해주시고. 그리고 저 하나만 제안 드려도 될까요? 네. 스테이션 B 때는 뭔가 네. 좀 우리 강병희 선수 머리 스타일 좀 바꾸고 출연해.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? 안 그래도 좀 그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닌데. 네. 스테이션 B 때는 가발을 쓴다던가. 가발하는 순간 우리 그 윤석열 대표 그 가발 쓴 이미지가 여기 붙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런 가발 좋은데?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제 또 모든 거에 또 잘 반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